먼저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사실상 글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대놓고 목적을 막 얘기하지는 않는 글이 많아.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뭐 배경 지식 같은 걸좀 던져주는 거야. 너랑 나랑의 관계는 이런 거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제시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오늘은 너무 쉬웠어.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대놓고 목적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쪽에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오, 이거 그냥 답인데? 하고선 찍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을 거야. 보니까 뭐 데니스 브라운 씨에게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are honored and delighted to invite you. 아, 당신을 모시게 돼서, 당신을 초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영광스럽대요. 어디에 초대할 거냐면, 우리의 annual fall dinner이라고 해서, annual 하면 연례의 이런 뜻이야. 연례의. 연례의가 뭐야? 연간의란 뜻이야. annual 하면요, 1년에 한 번이란 뜻이야. 그래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연례의. 됐어? 연례 행사면 1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dinner, 뭐 저녁 자리에 초대하게 돼서 너무 기쁘대. 일단 오라는 거야. 그지? 그러고서 보니까 우리 그 연례 행사가 열릴 건데요. 뭐 10월 첫 날에 열릴 거래. 우리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그 행사에서는 뭐 이런 걸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초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1번, 식당 개업한대. 2번, 연례 행사 초대한대. 신입 요리사 채용하겠대. 직원 실수 사과? 만족도 조사 아니죠. 연례 행사에 초대하려고요. 아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 생활을 3년 합니다. 그죠? 고1부터 고3 때까지 하는데 3년 동안 요렇게 친절하게 첫 문장부터 나와주는 글은 아마도 다시 보긴 힘들 거예요. 그냥, 아, 올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한번더 보면 한번더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은요, 굉장히 기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make it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 돼. 그래서 I can't make it 하면 아, 야, 나못 가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make it to 이런 행사에 참가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한번 와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인데요. 뭐 분위기도 사실상 언제 어렵냐면 이 선지가 어려울 때. 아,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을 때 그때 어려운데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상황만 쭉쭉쭉쭉 보면서 갑니다. 봤더니 밤 한중간에, 그지? 한밤중에 매트가 갑자기 깼어. 그리고 그가 쳐다봐. 그의 시계를. 그랬더니 3시 23분이에요. For just an instant, 잠깐 동안이란 뜻입니다. 잠깐 동안. 그는 궁금해했어. 그가 뭐 때문에 내가 깼지? 이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왜 깼지? 그리고 나서 그가 기억해냅니다. He had heard someone come into his room. 자, 지금부터 상황이 좀 이상해. 그가 들었어. 뭘 들었어? 누군가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들었어. 새벽 3시에 누가 내방 들어오는 거 들었을 때 기분 좋지 않지. 반갑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매트가 이제 침대에 앉았어. 그리고서 눈을 막 비벼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 그리고서 엄마? 라고 물어봐.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바라는 마음인 거야. 그냥 엄마가 대답해 주길. 제발 엄마였으면. 이런 마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라고 하면서, 근데 대답이 없어. 조용한 거야. 분명히 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깨서 엄마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분위기 별로다, 그죠? 대답이 없어. 그리고 매트가요, to try to tell himself,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해. 뭐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냐면, 그냥 뭐 잘못 들은 거겠지. 그냥 뭐가 들린 거겠지.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스스로에게. 그치만 알죠.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그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찜찜해요. 그리고 나서 there was someone in his room. 누군가가 자기 방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들을 수 있어.
굉장히 리듬이 뭐라고 해야 돼? 리듬이 걸하고 그리고 스크래치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 소리가 부드럽지가 않고 숨소리가 좀 거친 숨소리 있잖아. 뭔가 좀 뭔가 긁는 듯한 숨소리. 이런 숨소리를 들어요. 벌써 끝났네. 그지? 이런 숨소리까지 들려. 편안한 숨소리도 아니야. 그래서 하루 밤 내내 깨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분위기 뻔하죠. 1번 유머러스해? 이거 보고 유머러스하다고 하는 학생은 문제가 조금 있어. 그지? 뭐가 어디가 유머러스했죠? 그다음 2번 지루하고 지루하고 이것도 똑같은 dull 지루한이란 뜻이거든. 지루하고 지겨워요. 이 상황이 지금 자다가 새벽에 누가 들어온 그런 상황. 그죠? 아니지. 3번 평화로워. 아니야. 그지? 4번 시끄럽고 막 흥분되는 상황 아니고요. 5번 mysterious. 뭔가 좀 미스터리하고. 그치? 그리고 frightening. 조금 두려운. frightening 하면 뭐라고? 두려운이란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심경 분위기, 심경 분위기 할 때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저 frightening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5번이죠. 이거 보고 두렵다 말고 다른 감정을 느끼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런 상황, 이런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